여기를 들어오려면 이렇게 군인들을 또 통과해야 되고, 이쪽에 보면은 뒤에 소독하는 곳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그 돼지 열병인가 이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소독을 또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기도 쉽지도 않고, 통제도 많이 제한돼 있습니다. 신분증도 맡겨야 되고, 이거 들어가려면은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을 또 해야 되고요. 목적도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초청을 해주면은 또 쉽게 가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여러모로 쉽지 않습니다. 안에 뭐, 거기 묘지가 있다든지, 조상님 묘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된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지금 사전투표를 하려고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바실리아 조슈아입니다. 저는 지금 파주 진동면에 와 있습니다. 여기 해마루촌이라고 또 이제 돼 있는데요. 정식 그 행정명은 그 진동면이지만 여기 이름을 보면 해마루촌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가 네, 마을 안내도인데요. 마을이 좀 특이하게 돼 있죠. 이렇게 마치 음표, 높은 음자리표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높은 음자리표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불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예, 위에서 보면은 그렇게 또 항공 촬영을 하면 또 그렇게 나오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을 회관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간단한 슈퍼마켓처럼 물품도 팔고요. 이게 큰 식당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당도 상당히 큰 식당인데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간단한 마트라든지 특산물 판매하는 곳입니다. 파주시 진동면 마을회관입니다. 이곳에서 사전선거가 이루어졌다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 관련 물품들도 있네요. 네, 여기가 이제 투표를 한 걸로 추정이 되는 2층인데, 잠겨 있네요. 2층에서 투표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2층은 두 군데 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마을분께서 CCTV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저 안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 둘러봐도 CCTV는 없거든요. 예, 제가 며칠 전에는 청년들하고 같이 여기 설문조사를 하러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설문조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좀 사정으로 설문조사를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현지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개표 그 참관인을, 그러니까 저기 사전선거 참관인을 하셨던 분, 그 이제 그 두 분하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사전 투표를 했던 그 상황에서 누가 이제 투표를 했는지 이런 걸 좀 자세히 보셨다고 하고, 그리고 이 마을이 상당히 인구 수가 적습니다. 이제 가구 수는 이제 집으로는 60채가 있고요. 세대는 뭐 70세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까 누가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것도, 언제쯤 했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꿰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군인들이 그리고 또 외지인들이 몇 명 했는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각각 인터뷰해보고, 정말 이제 여기에서 그 사전투표에서 잘못된 어떤 부정이 있을 수 있을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조사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상담회로. 아, 네. 요즘 뭐 어떻게 잘 계셨고요? 잘 계시고 있고요? 잘 있을 수가 없네요. 그래요? 그 나 이제 우리 뭐 계장 이제 뭐 일하시는 것도 보고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또 이런 거는 이제 선제적으로 선관위에서 어떻게 이거를 빨리 해소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왔는데 114명 중에서 70명이 70명 진동련이 주소가 아닌 의지역 사람 의지역이죠. 반내니까 사람 반내니까 의지역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저희가 의지역 사람이지. 네. 의지역 문산이고 뭐고 다 금천까지 생각하기에는 이게 거기가 이제 농사를 짓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일용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그때 사전 투표 참호원도 있고 그리고 참관인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군인은 관여 투표는 아니죠. 근데 이게 군인이 다 외국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이제 뭐 근데 드물긴 한데 뭐 그 숫자 70명 중에는 아예 없다고는 또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예. 그것도 직업군인일 경우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병사는 거의 없어. 그 지역에 네. 진동면에서 한 애가 거리 군대 간다? 내가 네. 조세범 없어 일사단에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뭐 이제 직업군인인데 직업군인 중에서 주소지를 진동면에 아을 지역 일정에서 문산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직업군인 직업군인 중에서 주소지가 을지역인 거. 네. 그러니까 거기 근무하는 가능하다. 그리고 파주 사람들도 뭐 문산 사는 사람이 뭐 진동으로 파주 을지역에서 영농한 사람, 영농자가 갔다. 그다음에 참관인도 있고 저기 투표 참관인. 참관인도 있고. 참관인도 지도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사무원. 이렇게 해서 70명이 여기서 형성이 됐다. 그래도 많긴 많다. 이게 더 많네. 여기 저 본적한 것보다 저희가 이게 뭐 거기 출입을 하려면 네. 저 출입증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직업군이 지금 2,000명이라고 그랬나 봐. 을지역 소재 뭐 그 정도 되겠지. 그 다음에 영농하는 거 아까 6,00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6,595명. 네. 그렇게 많아. 7,000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의 가장 큰 원인 그분들이에요. 그중에 다 을지역 사는 사람은 아닐 거고 갑이든 을이든 어쨌든 고향이든 영농을 거기 가서 하는 민통선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6,000명이나 와 그렇게 많은지는 네. 정말 너무 많은데 네. 그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무용고 땅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월북한 사람 들어가서 땅. 한번 해드리겠는데 이거 네. 근데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 가능하지. 민통선 영농 자가 총이 6,000 약 7,000명 하시면 됩니다. 7,000명. 좀 중요한 큰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 따른 이제 선관위의 어떤 그 답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답변에 대해서 또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 마을 현지 주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 그리고 선관위가 지금 내놓은 해명이 어떤 부분에서 좀 잘못됐고 그걸 그런 것을 또 이 마을에서 직접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관인들은 그 저 더불어민주당도 참관인은 여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선생님. 네. 그럼 이제 그분들 참관인들 사전 선거하는 사람들은 했어도 그 진동면 사전 선거에 들어가니까 관내 투표 들으니까 그분은 44명이 들은 거네. 그런 선거 저 사무원 한 두 명 왔죠. 선거 사무원. 몇 명? 공무원 출신들이 한 4명 정도 모였는데? 그 사람들 다 사전선거했나, 여기 가서?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지. 네. 그러니까 이제 영농하는 사람 한 15명 내외 정도, 15명.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주, 을 지역, 그러니까 문산이나 금천에 있는 군인, 거기 결혼해가지고. 군인만인지, 나 여자, 그 여자는 안 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남자 여기 들어와 근무한 사람 중에 주소지가 그렇게 돼 있었고, 사전 관내 투표한 사람이 한 10대명 정도? 글쎄요. 그건 정확히. 그건 정확히 모르고. 그러면은 여기 진동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올 사람들이 뭐 군인들 그리고 농사를 여기다 땅을 가지고 있는 을지구 사람들. 을지구 사람들. 농사 지은 그 사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저밖에 없죠. 그다음 선거 사무원이. 선거 사무원이 뭐 했다면 다 5명 이하라 해봤다. 4명이다. 4명인가? 3명인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창관이는 다 여기 사람들이니까 여기 잡혔으니까 거기는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사람들 말고는 투표할 사람이 없죠. 글쎄요, 없죠. 이제 그 농공기도 아닌데 와가지고 농사 지은 사람들 많이 해봤자, 그러니까 10명 정도인데, 10명 조금 넘는데 아무리 많이 해봤자 15명은 안 넘을 거다. 추정이야? 추정. 추정. 네. 그리고 투표 창관인 사무원 이렇게 해봤자 뭐 최대 4명인데 3명 정도 추정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 사무원 네 명인데 4명인데 한 명은 또 권투표를 했다고 이제 아니 그거는 이제 여기 창관입니다. 창관이 다 여기 사람이니까 44명에 들어가 있지. 네, 44명 쪽으로 들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70명이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 3명. 네, 그러니까 그 그것을 선관에서 어떻게 데이터 잡은 건지. 네. 선관에서 아까는 뭐 선한 명이. 네. 응? 아, 6시지 와서 다 하는 건지. 네. 응? 하는데, 그,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선관위에, 그, 직접, 그, 예결 대리님하고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다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투표 창관인, 사무원, 그리고 직업 군인들 있을 거다. 그리고, 그, 파주 을 지역에 있는 용농자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천 명 된다, 이러면서. 그건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 많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대전에서 지금 무토 동사로 하여 와서 투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냥 그래봐요. 근데 이게 일반 지역 같으면은 그렇게 우겨도 또 그렇게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 동네에서 와서 찍었다. 근데 이거 뭐 옆 동네에서 와 찍어도 군부대를 통과를 해야 돼. 아, 옆 동네에서는 미쳐. 그리고 거리도 먼데 왜 굳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걸 찾아서 여기세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 기세마크 형이지. 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이제 의혹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 선관위에서 오히려 그냥 적극적으로 선거의 명부 내놓고 해명을 해주면 국민들이 이제 더 안심하고 공개적으로 해명을 해야죠. 네. 국민들이 믿고 또 투표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공개적으로 해명은 누구로 해야 돼요. 네. 고발도 취했어요? 아니 그 선관위에서는 이미 고발이 됐고 이제 뭐 이제 그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아니 수사할 건 수사해봐야지. 네. 근데 이게 이상하게도 법원에서 진행이 너무 안 돼요. 안티 세계가 무슨 정권이 다 친환경 그래가지고 인삼 먹은 거 지금 인삼 썩은 거 갖다 줘가지고 야, 고추가 인삼을 먹었어요? 네. 야 대단하네요. 엄청 비싸네. 보통 고추가 아니네. 이런 거 찍어야 돼. 그래 주무세요. 그 조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본 투표 하셨대. 아, 네. 맨날 내가 본투표라고 그랬거든. 네. 문제 있다고. 문제 네. 있다고. 네. 그 지금 사주선거 문제가 있어갖고. 그니까, 아니, 내가 얘기가 90% 여기 된 거 했거든요. 90%인가 네. 했는데, 143명인가 6명인가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왜 70명이 50차는 거야? 그 70명이 이렇대. 내가 선관위에 갔더니. 선관위 가서 물어봤어요. 네. 직접 물어봤어요. 우선은 그 창관인하고, 선거 사무원이 했다. 그래서 창관인 내가 봤더니 선생님 안 했고 또 저분은 했대. 했는데 여기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아, 창관인 네. 미통당이나 저 더블당이나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로 인원이 잡히기 때문에 70명이 들어가질 않아. 사전선거를 했어도 여기 사람들이 사전선거가 44명이에요. 거기에 인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진동면 사람이 아닌 사람이 70명이니까 했든 안 했든 관계가 없어. 그래서 그건 이제 창관인은 관계가 없는 거고 선거 사무원이 한 3명 돼요. 그 사람들이 했다면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으로 3명.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먼저 통하셨지만, 영농인.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람 말고, 문산, 뭐 저, 파주 을 지역에 거주하는 금천, 문산, 이런 사람들이 4월 10하고 11일 날 영농회로 왔다가, 영농하는 김에 나 투표나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그 인원 이제 두 분 창관인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한 10여 명. 그렇게, 왜냐면 이제, 여기 사람들은. 그렇죠. 이장하셨으니까, 뭐, 저 사람이 여기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아니까. 금방 알지. 네, 그래서 많아든지 15명 이렇게 보시고, 저분도. 난 10명이지, 15명이. 네, 그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은, 이제 대개 군인들은 다 관에 투표를 한 거고, 줄 서서 이제 병사도 자기 집이 부산, 대구 뭐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파주에, 문산, 금천에 거주하는 직업 군인들, 일부가 와서 했어요. 관내 투표를. 그래서 그것도 그치. 저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포함해서 15명 되는 거야, 나는. 네. 그걸 셌을 때 저분도
10명이 넘지 않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 몇 명쯤 돼? 나도 그 정도 본 거예요. 10명. 그러면 나는 대 알잖아요. 아, 그다음에 선거 참관인 다 해야, 참관인 말고 선무 사무원 3명 다 해도 그렇죠. 3명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70명에서 계산해 봤을 때 70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명단을 달라고 했지. 명단 달라고 했더니 개인 정보라고 안 준 애들이 안 주면서 영농 그 이제 그 지도 계장이 얘기를 하더라고. 영농하는 사람들 인원이 건 7,000명이 되기 때문에. 7,000명은 아니고, 제가 이장했을 때, 네. 한 5,000명이 된다고 네. 했었어요. 근데 그게 여기다가. 실제 영도한선 낮지 네. 않죠. 5,000명 중에서, 들락날락, 그 당시 5,000명이지만, 농사 지는, 와서 지는 사람들이, 숫자 성은 그래. 네, 몇, 네, 그래. 왜냐면, 여기, 아마 한 2,000명 왔다 갔다 하면 잘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영농하던 사람들이, 많이 했다 광고를 하고 그래서 전에 비해서 많이 했다 지도기장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왔지 뭐. 그 내가 그럼 이제 여기 이 좁으니까 걔도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건 지가 본 것도 아니야. 수치는 그냥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졌으니까 그걸 합리화하려고 그러는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선생님하고 저 정선생님하고 전화를 해본 거야. 참관하는 사람들은 인원이 많이 제한되니까 보면 짐작이 되거든. 그렇죠. 그게 뭐 한 50명이 했는지 인원 한두 명 왔다 갔다 한 거 여기 지역사회 구분도 잘 되고 그랬을 때 또 그 인원이 많아 15명. 그렇지. 코로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또 그 보수성향 분들도 많이 했어요. 분산해서 본투표 때 이렇게 몰리면. 근데 본래는 그런 거예요. 옛날식으로 선거를 이제 이 사전투표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전투표 없애야 돼. 본투표로 가가지고 나 결정을 해야지. 이게 아니야. 논란이 너무 많아. 논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날 보신 외부인은 대략 어림 잡아서 한 다섯 명, 여섯 명 이 정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열 명 미만이라는 거지. 그치. 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군인도 한 열 명. 군인들은 그건 모르시죠. 그건 모르죠. 다 합쳐서 한 열댓 명 된다. 군인까지. 그런 거 열 때면 모르는 사람 군인까지. 그러니까 군인도 우리는 이제 인원 편성고 그렇게 한 거지. 실제 투표한 사람은 우리가 넓게 잡은 거지 사실. 외부 군인들과 찍는 거는 그건 모르지. 그렇지. 관외 투표니까. 관외 투표니까. 병사들은 따로 진열 따로 하니까 그거는 모르지. 즉 사전 투표한 거 관내만 보신 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조 선생님은 다 그냥 사전 투표 외부인은 다 합쳐서 열댓 명이야 보니까. 그렇죠. 군인이고 뭐고 다 합쳐서 3만. 그니까, 근데 지금 그거 가지고 거론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래도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날, 그날 저기 농사 일 하다 오신 분들 좀 뵈셨어요? 옷, 복장. 장화 신고 온 사람 못 봤어. 못 봤어. 아, 그거 중요하네. 보통은 농사일. 이식으로 내가 왔을 지 그러니까 아닌데. 보통은 농사일 하시다가 네. 막 흙도 묻고. 흙을 가지. 네,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굳이 사전선거 하러 간다는 거. 아, 장화 신고 오는 거 못 봤다니까? 본 선거를 가겠죠. 장화 신고 온 사람이 없다. 일하러 와서 굳이. 네네. 놀러 오세요. 네네. 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유독 사전투표만 늘었다.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왜 많이. 엄청 많이. 많이.